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애쓰시는데 알아주지 않고 저지랄들 하니까 저희라도 응원해주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해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참 고생하시는데. 전화 못 받으시나? 바쁘셔서. 네. 아이고, 참.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뭐 뉴스도 보셔야 아시겠지만 네. 정말 그 힘든 시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러시네.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아, 참, 우리 대통령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요즘 술도 끊고요. 정말 아이고. 그 국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아, 그 좋은 술을 왜 끊으셨어요? 그냥, 저, 관사해서 좀 드시죠. 아유. 아니 끊었다가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아, 예. 아직 기운이. 감질이 나가지고. 아, 네네. 아, 기운이 있으시구만요, 아직. 그, 저, 아유, 축구, 저 어저께, 아유,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축구? 아니 우리가 저력이 있구나. 네. 조규성 선수, 아, 네. 이강인 선수, 아. 황인범 이런 선수들 정말 밀리지 않고 역전을 만들어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력이 있구나. 예. 정말 축구로서도 이렇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네. 아니 정치권은 이렇게 삼류 정치를 하나? 그래 말입니다. 그런 반성과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축구 좀 해보셨나요? 지금 몸무게가 무거우셔가지고 축구는 안될것 같은데. 아니 그 몸무게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발력이 빠르게 예. 발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니 김홍국 씨한테 못 배웠어. 김홍국 씨도 아이, 몸이 큰데 그 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아이. 아이, 그래도 저 윤석열 대통령 왠지 그 저 운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셔가지고. 아니 이거 뭐 이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거 아이고, 내가 트래킹 하는 거 이거 보여드리고 아이고. 그리고 예. 아나 이거 참 아이, 저는 이제 손목 운동. 이렇게 손목 운동 아시죠? 이렇게 때로는 맥주잔 조금 무거운 걸로 깔딱깔딱하고. 아니 그 박사님은 볼보이나 아세요? 볼보이. 김홍국 씨하고 내가 그 예. 빨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경쟁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점유율이 제가 점유율 축구를 합니다. 점유율 축구. 야. 그 점유율 축구. 아,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치권을요. 점유율로 밀어붙이셔야 돼요. 예. 예, 근데 아니 근데 네. 점유율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저쪽은 자꾸 그 유럽식 축구로다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의석도 많지 않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아, 근데 그 화물연대, 아, 강력하게 나가시던데요. 저 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 그 긴급 명령 내리셨잖아요. 아니 정당성이 없는 걸 갖다가 자꾸 그 하겠다 그러니까 열받죠. 아유. 엄정하게 예. 대처하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아,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아. 경제라는 것은 이게 멈춰버리면은 다시 그 복구가 힘듭니다. 그럼요. 예. 아니 이거 술잔도 엎어지면은 다시 술 따르기 힘들어요. 예. 지금 이제 술잔에 비유할 때는 아니신 것 같고. 자, 이번에 그러면 화물연대 강하게 밀어붙이고, 여기서 또 땡깡 나오고 민노총까지 합세하고 그러면, 민노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아니 네. 민노총은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그거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그 퍼센테이지에서 아. 오히려 그 일반 그 민노총이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왜 민노총이 우리를 예. 과대표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민노총 그런 것들은 다그 엄정하게 예. 복구 원칙에 따라서 예.
다 그 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절 때문에 계절에만 또 돌아가는 산업들이 있어요. 네. 계절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지금 그 개시를 하는 거 시멘트는 제가 그 미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 예, 그러셨더구만요. 예. 그래서 예. 화물연대가 빨리 그 조속기에 돌아가야지 예. 산업 물류라는 게 이게 빨리 돌아가야지. 그럼요. 이게 멈춰 있으면은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죠. 제대로 판단하고 계시는구만요, 아주. 예. 예,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밀어붙이시는구만요. 예, 좋아요, 아주. 대통령님 근데 요게 좀 뭐 저놈들이 또 민주당 놈들이 걸고 넘어가던데요. 관저에서 뭐 만찬하신 거. 뭐 윤핵관이 먼저냐 이러면서 또 민주당이 또 들고 나오네요. 그 만찬하신 거.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저 아.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부러워서. 그래. 아 그러네. 그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어? 영수회담하자. 어? 항상 만나자 이러는데. 아니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아 그러면은 뭐 진작에 잘했어야죠. 아니 저도 좀 만찬에 좀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예? 아니 이봉규 박사님은 예. 그 저랑 만찬을 하려면은 예. 7박 8일 그 짐을 싸가야 되기 때문에 에, 무슨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왜 7박 8일 거기서 잡니까 관저에서? 아니 한 잔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3박 4일 그냥 프리패스 아닙니까? 이야 그 옛날 가락이 나오시는구만요. 아이고 아니, 그 정도 기백이 없으면 못 잡고 아유, 야, 그것도 술하면 저도 아이고, 그래서 저도 뭐 대통령 정도는 제가 술은 제가 뭐 아니 그 마시다가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바로 그 중앙정보부 구경 가는 겁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직위를 제가 착각하고 제가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한번 놀러는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밀어붙이듯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지지율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싸그리 그냥. 지지율이 근데 진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예. 예. 아, 저희가 막 그 긴장하고 우려했던 예. 부분들이 예. 아 정말 그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예.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예. 좀 도와주세요. 네, 이재명은 곧 이제 감옥 보내놓으시는 거죠? 강력하게. 예. 아니 거기는 제가 막 만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거기 답 다 나온 거지 이거 답 다 나온 거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재명 답 다 나왔다는 말씀에 제가 아주 안심이 되네요. 자 건강하시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또 예, 대통령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저 한동훈 장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바쁘시나요? 그냥 말이 딱딱 끊어지시네요. 네. 예, 법무부 장관 업무가 아주 바쁘고요.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업무가 바쁜데 저자들이 시비를 너무 거네요. 그 저 더 탐사인지 뭔지 그거 어떻게 처리 어떻게 가만 안 두실 거죠? 더 탐사.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겠죠. 네. 아니 과거에는 이정재. 네. 이마수, 용팔이 같은 정치 강패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일을 대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더 탐사 같은 곳이 정치 강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김어준이가요 더 탐사가 잘했다고 한동훈 장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이거 김어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원래 그런 분 아닌가요? 아. 그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 아가리를 그냥 어떻게 처리를 좀 안 됩니까? 일개 방송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전 정치인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네. 일한다고 하는 정치인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들었죠. 예. 정치인의 책무라는 것은 무거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아, 책임을 묻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감옥에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 행태. 네. 이게 뿌리 뽑겠습니다. 그 더 탐사 쳐들어가고 난동 부릴 때 그 집 안에 사모님하고 그 자제분이 계셨다는데 그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예. 네.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 그 신변의 위협은 못 느끼시나요? 한동훈 장관님 돌아다니실 때?
예,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 예. 네. 아, 예. 자세한 사항은 예. 모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깔끔하셔. 네네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그냥 뭐, 할 일만 그냥 딱딱하고 그냥 농담을 섞지를 않네요. 아, 뭐, 요,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것도 추미애의 절반, 박범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썼더라고요, 돈을. 야, 됐나? 칼이야, 그냥. 아, 화이팅 하시고요. 인기가 요즘에 별로 그렇게 떠오르는 건지, 안 떠오르는 건지 모르는 안철수 의원님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느긋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목소리가 느긋하십니다. 당대표 외낼 사람 나야나? 나야나? 아이고, 좀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천진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예. 정치를 그래도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아니, 10년 이상 하기만 하면 뭐예요, 지금. 예? 처음엔 아유, 제가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아이고 참. 처음에는 뭐 그냥 안철수 신드롬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지지율 50% 이상 가고 이랬는데 아유 지금 그 아유 그때랑 제가 많이 달라졌죠. 예, 네, 성숙되긴 하셨어요. 맞아. 예, 네. 네, 목소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 목소리 좀 가끔 굵어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 그 제일 열받으시는 게 뭡니까? 예. 그 정말 제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가장 답답하고요. 예예, 솔직하시네. 네.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르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아니 저 한동훈 장관처럼 뭔가 이 행동으로 예 딱딱 보여줘야 올라요 국민들은. 예, 답답하시니까 조금 행동으로 뭔가 예. 아유, 근데 저랑은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예. 네. 아, 그분은 워낙 검사로서 그 갈잡이 노릇을 하시다가 아, 이렇게 지금도 그 능력을 그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칼잡이 아니신가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한 칼을 쓰는 의사나 선한 칼을 쓰는 검사나 뭐 비슷비슷한 건데. 아, 근데 제가 의사를 몇 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예. 아, 그 솔직하시구만요. 예. 네. 그래서 당대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내년 1월이냐, 2월이냐, 뭐 3월이냐 이 나오는데 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변화의 상징이 될 겁니다. 아, 그거 보십시오. 뭔 변화에, 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예? 제 목소리부터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데 한번, 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자, 누굽니까? 목소리만 뭐 굵고 크면 무슨 뭐,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켜, 이제 행동을요, 아유. 강해진 겁니다, 목소리가. 아이고, 저리지 마세요. 좀, 이재명, 저, 예, 문재인, 이거 좀 강력하게 좀, 예, 의원이시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국민들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에? 목소리가 기선제압이 먼저입니다. 아이고 목소리로 기선제압 그렇죠. 아유 답답한 소리 하시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제 목소리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주 그 논팽입니다. 야야 아니 이거 안철수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저거 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유 뭐 에? 애가 지지율이 아직 뭐 살아있으니까요. 네. 예, 그거 보시죠. 아이고, 야, 지지율, 그, 별로 신경 잘 안 든데, 요즘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아, 때가 되고. 아, 네. 국민들이 알아줄 때가 올 겁니다. 아, 예. 예. 아, 네. 나경원, 김기현, 이런, 작은 후보들 다 저한테 모이게 될 겁니다. 나경원, 김기현 후보가 작은 후보들이에요? 예. 이야, 연 아주 그냥 입은 걸어지셨네. 어유 걸어진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강해진 겁니다. 야, 나 미치겠다 진짜. 아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네, 강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철수 될 겁니다. 예, 강철수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해요. 목소리로만 그러지 마시고.